자, 지우 통문장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시제였어? 아닌데, 여기까지 보니까 뭐였어? 이렇게 보니까. 진행형 시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 시제 딱 하나 하고, 이제부터 미래 시제 할 거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미래 시제. 나는 그 시험을 이번엔 통과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두 녀석은 뭐뭐 할 거다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대로, 원래 두가 들어있는 거를 보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고 원래 원형이라 합니다. 비동사의 경우에는 비를 보고 원형이라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자니 현재 고등학생이면 위의 문장은 어떻게 바뀝니까? 오케이, 저는 올해 고등학생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언제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last year로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게 뭐야? is가 뭐로 바뀌어야 돼? 뭐라고요? 뭐? 그렇죠. 작년에 고등학생이었으면 뭐라 그런다? 오케이. 근데 내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엔 미래 시제 써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미래 시제인데 not을 넣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won't rain tomorrow. 그러니까 want는 뭐 해주린 말이다. 워즈의 줄임말입니까? was not의 줄임말입니까? 워즈는 뭐의 무슨 형이에요? 과거 얘기하고 있나봐요? 와우, want가 뭐의 줄임말인지를 모른다. 아, will not. 뭔 was는 뭔 was야? W 들어있으면 뭐 was냐? 이게 왜 나 rain? 여기 rain의 뜻은 비 내리다. 여긴 비 내리다로 쓰였어요. 왜 비 내리? rain은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 rain은 무조건 비 내리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무슨 시 뒤에 무슨 시? 예, 그리고 이런 it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날씨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하거나 요일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비인칭 주어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다시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I 그 다음 뭐?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텔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다 했는데요? 이렇게 누가 다 만들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도대체 뭡니까?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십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너는 파티에 갈 거니? Will you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the party? 라고 물어봤는데, 갈 거면? Yes, I will. Yes, I will. 니의 생일 때 말? Yes, I will go to the party. 안 갈 거면? No, 뭐라고? No, I? I'm want ya. I want ya. No, I won't. Yes, I will. 고의 뜻이 뭐예요? 다음에 샌디는 부산으로 이사할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Okay, move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신디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죠. 양념시가 사용됐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써야만 한다 했고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사를 할 거라면 will. 만약에 이사를 안 할 거면 이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뭐가 조금 다르네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의 공통점은 다 언제 할 걸 얘기해요? 미래 할 걸 얘기하죠. 자 우리는 그 소설을 함께 읽을 계획이다. 더 노벨이겠지. 디 노벨 할 필요 없습니다. 더도 더 이거 자음입니다.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 예를 보고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read의 뜻이 뭐예요?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얘기했죠. P로 시작하는 거 뭐 그치 기억이 안 나. 뭐? 플랜? 이거? 플랜 뜻이 뭐예요? 계획. 또? 플래닝. 계획하다. We are planning to do 해도 뭐뭐 할 계획이다고요. We are going to do 해도 뭐뭐 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축구할 계획이다. 방과 후에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is he going to play soccer? When is he going to play soccer? 비동사 있으니까 간단하게 묻는 말 만들 수 있겠지요? 자, 지금까지는 할 계획이다 두 개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거나 묻는 것도 하겠네요. 그는 그 게임을 지지 아 나는 그 게임을 지지 않을 계획이다. lose의 뜻은 지다.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온 조건을 만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차를 팔 계획이다. he is not 팔 계획인데요. going to sell his car. 하면 여기 뜻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오케이. 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 해놨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뜻을 바꿔놔야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쩐지 그래요. not을 시작했는데 not이 또 안 나와서 좀 이상하긴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묻는 말 지금부터입니다. 너는 저 모자를 착용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wear that hat? Wear의 뜻은 입다. 착용하다, 입다 착용하다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고 be 동사니까 are you 하면 물음표고 붙일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 이것도 해볼까요?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오케이. 그래서 join의 뜻은 계속해서 하다시, be going to the 하다시.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입할 계획이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Yes they are. 안 할 계획이면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눈이 내릴 예정인가요? Is it going to snow this week? 오케이. 그래서 snow의 뜻은 눈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눈 내리다. 또 비인칭 주어 사용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곧 마칠 계획이다. Okay.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이번 주에, 언제, 곧. 전부 다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거. 다 미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다시는 안 할 테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요. 다시 해볼까요? Okay.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줄였으면 I'm not tell a li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I won't tell a lie 할 수도 있다. 어이구 refrigerator 쓰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틀렸네요. 일단 확실히 틀린 거 몇 개? 확실히 틀린 거 일단 답을 아예 안 쓴 거 두 개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한 거까지 합쳐서 세 개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투바이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 묻겠지 그치? 네. 얘기해줘 됐습니까? 오 좀 이따 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짜잔 다 됐네. 그러면 지우는 이제 35로 넘어가고 35 뭔지 한번 구경 좀 해볼까. 아이쿠야 아이쿠야 이거네.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다음 시간부터 한동안은 지우가 요렇게 생긴 걸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96이라고 쓰면 지우가 분명히 날 때릴 거고요. 30개요? 네. 됐습니까? 다치는 거예요? 무작위로 나옵니다. 무작위로. 아 그러면 몇, 구, 몇 구간이 9구간인가요? 전체 구간으로 아 전체 구간을 네. 다 해서 그 중에 네. 한 번에 안 되는 건 알아요, 선생님도. 됐습니까? 오케이. 한 일주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